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폭정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을 노조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듯 보입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은 전두환 정권의 노조 탄압을 능가합니다. 올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1,0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를 소환조사했고 16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6명의 구속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주에도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양해동 열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급기야 그제는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광양제철 포스코 하천노동자에 대하여 공권력은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권 행사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명백한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득 과정도 없이 또 이미 저항이 제압된 노동자를 향해서 경찰이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머리를 내리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유혈 사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반노동 정책과 건설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사 독재 국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오로지 인명권자의 눈치만 잡히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특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노골적으로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건설 노조 집회를 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면서 엄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진작 물러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경찰 선배들이 지켜온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피땀 흘려 지켜온 경찰의 중립화를 짓밟고 있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한편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임금 체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로지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노조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될 TF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마침내 양해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죽이는 TF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사전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위기에 봉착한 건설산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건폭이 아니라 건폭입니다. 검사 독재국가의 국가폭력이 문제입니다. 법을 앞세운 법기술자들의 법치농단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독재정권에게 공권력 행사는 지금 달콤하겠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